여기는 다시 빈마루 방송 지원센터입니다. 4위 팀 웰컴더 죽는 웰뱅 피닉스가 6위에 처져 있는 SK렌터카 위너스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2세트 경기는 히다 오리에 선수와 차유람 선수의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사실 히다 오리에라는 선수의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죠. 네, 과거 같으면 뭐 차유람 선수와 히다 오리에의 맞대결은 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요. 자, 이제는 뭐 차유람 선수의 경기력이 또 워낙 좋아졌고요. 바로 전 경기에 이겼어요, 또. 네. 네. 자, 조금은 깊은 원쿠션 지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유람 선수는 조금 회전을 빼고, 그러네요. 네, 조금 깊은 원쿠션 지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도감을 좀 줄여놓고요. 그것도 충분히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정립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까 강동우 선수는 거의 이제 한 포인트 정도를 보고 이제 회전을 쓰면서 공략을 했는데 두 선수의 공략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네. 맥시멈 당점을 이용할지 그냥 평범한 3팁을 이용할지 지금 차유라 선수는 상단 2팁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옆 돌리기. 아, 좋습니다. 자, 히다오리 선수가 지금 이제 현재는 리벤지 매치네요. 복수전을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히다우리에가 네. 지금 단식에서 2승 7패 0.629의 에버리지예요. 지금 에버리지도 그렇고 성적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김민아 선수에게 또 11대 8 16이닝까지 가는 승부 끝에 졌고요. 자, 지금 키스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두께를 이렇게 썼는데 이 두께를 쓰면서 각도를 맞춰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전에 히다오리 선수가 안 좋다고 하셨나요? 어제까지 그랬다는 거죠. 네. 네. 아, 지금 공은 너무 좋네요. 두께를 기가 막히게 쓰면서 옆돌리기 성공. 지금 이 두께 조합으로 치기는 남자 선수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았습니다. 히다오리의 감각이 정말 좋았을 때의 감각으로 이제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에버리지는 과거 히다오리가 그 기록했던 에버리지와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비켜치기. 아, 비켜치기 세워서 갔는데 조금 많이 서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재팬컵이라는 대회에서 히다오리 선수를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남자 선수들과 같은 점수를 두고 8강까지 올라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평균 에버리지가 1.3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점대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는 여자 선수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히다거든요. 그렇죠.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자, 옆돌리기. 네, 직접 겨냥했는데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정말 차유람 선수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스트로크 하는 느낌을 보면 그냥 내가 딱 원하는 당점에 두께 정해놓고 툭 치고 맙니다. 네. 근데 저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차유람 선수에게는 저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포지션에서 아주 가볍게 득점을 했고요. 자, 지금은 대회전으로 갈 수도 있고 직접 노릴 수도 있는데 예비 큐질이 조금 직접 봤네요. 네. 오, 지금도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이게 옆돌리기 포지션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만 이어갈 수 있어도 꽤나 좋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죠. 그럼요. 지금 예비 큐질 자체가 차이런 선수가 이렇게 잘게 쪼개면서 일적구를 좀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일적구 컨트롤이 안 되니까 조금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길게 가는 거죠. 좀 터져주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2대2로 세트 초반 팽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유람 선수도 뭐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제 경기 운영 능력도 이제 꽤 많이 늘어서 사실 이제 상대 선수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LPBA 통틀어서 가장 당구가 많이 는 게 눈에 보인 선수가 차유람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지금 키스가 났는데도 키스가 나면서 났습니다만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히타우리 선수는 거의 90도 인사예요. 이렇게 득점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상대방한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잡히진 않았지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네. 자, 짧게 가는데요.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한번 잘 빠질 것 같고요. 아, 이게 라스트가 안 맞네요.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히다오리 선수가 그 득점 실패하는 과정을 봐도 정말 그 수준이 좀 느껴져요. 네. 지금 배치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걸 리버스 핸드가 또 잘 지켜서 거의 맞으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 본인도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돌리기로 가죠. 돌리기. 자, 지금은 조금 깊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응원을 오리오리오리오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디서? SK에서? 네, SK에서. 히다우리의 네. 선수를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을 돌리기에는 내공이 너무 붙어 있어요. 저거는 남자 선수도 배팅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세워치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께가 워낙 예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두께를 못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목 잡고 두께를 맞춰내질 못했습니다. 저렇게 내공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얇게 치는 두께 정말 어렵거든요. 히데오리의 선수 경기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성스러운 느낌 들 때도 있어요. 마치 기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앉아있는 자세서부터가 일단 정말 다소곳하게 앉아있죠. 자, 길게 갖고 세워줬는데요. 여기서 좋아요. 아, 정말 차용. 그렇게 당점을 딱 지켜서 길게 세우는 공들은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회전력을 좀 뺀 상태에서 길게 각도를 만드는 저런 공들은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두께감이 이제 워낙 좋아서 아, 두께에서는 뭐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잘 쪼개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옆 돌리기. 타임아웃. 옆 돌리기를 가져가려다가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한 번 더 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면 저런 장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옆 돌리기가 부드럽게 치기에는 조금 모자르고 타격감을 네. 주기에는 조금 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다른 빨간 볼은 아예 보지도 않고 흰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옆 돌리기로 가죠. 네. 당점을 조금 낮췄다는 건 부드럽게 치겠다는 얘긴데요. 자, 여기서 퍼져줘야 됩니다. 네. 아, 좀 덜 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이 약간 타격감을 줘서 가기에는 조금 각도가 길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는 정도의 각도거든요. 네. 오. 지금 차이럼 선수가 바로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돌아서. 네, 돌아서 뭐 이목 족구에 굉장히 좀 가깝게 갔죠. 근접치로 갔어요. 네. 히다우리의 선수가 큐를 내려놓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3뱅크를 지금 한번 고민했던 것 같은데 3쿠션 지점 떨어지는 지점을 한번 확인했던 것 같죠? 네, 대략 20보다 조금 긴 각도예요. 지금 쿠션 지점이 15 정도에서 아, 좀 네,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했군요. 지금처럼 3쿠션 지점으로부터 두 목적구가 가까이 있을 때가 3뱅크 확률이 제일 좋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란 볼 왼쪽 옆 돌리기. 자, 두툼하게 갈 것 같으면 속도감을 상당히 줄여줘야 됩니다. 두껍게 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두껍게 가기 쉽지 않아요. 네, 넘어가네요. 네. 지금은 히다우리 선수가 약간 착각을 한 공인 것 같습니다.
진공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일족구를 눌러놓고 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눌러놓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각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자신 있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더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히다오리에 선수의 선택이니까요. 네. 자, 오늘 이 옆돌리기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유람 선수인데요.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 당구 입문하시는 분들 초심자들도 그 이런 옆돌리기 포지션에서만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연습을 해서 여기 이 포지션만 자신 있어도 굉장히 좀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포지션 그 뭐죠? 차유람 선수 같은 경우는 포지션 플레이를 한 거예요. 네네. 그 포지션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 두께를 맞추면서 당점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캐스터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합을 할 수만 있다면 네. 2점, 3점 득점이 계속 이어지죠. 자, 어? 옆돌리기. 네. 성공했어요. 좀 불안했나요? 저 사이 공간이 살짝 불안했었는데. 이마저도 약간 놀란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차유람 선수가 지금 득점을 이어나가는 과정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적구의 이제 두께를 가지고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자. 뒤돌리기죠. 3 연속 득점. 6대5로 앞서갑니다. 차유람 선수를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팀리그 초반에 정말 가장 많이 는 선수가 차유람 선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는것 같아요.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연습에 올인했던 거죠. 자, 지금은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이 이제 가져야 될 덕목 중에는 이 승부욕 또 자기 관리, 소위 좀뭐 다르게 표현하면 좀 약간 도끼가 필요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승부욕이 또 연습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요. 6대5로 차유람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히다 선수가 지금 일적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일적구 컨트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두껍게 보내면서 내 공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일목적구를 빨간 볼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를 생각을 하다가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을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고요. 리덴 강동무 선수가 지금 뭐 작전판 가리고 히다우리 선수에게 설명을 했고 히다우리 선수가 올해 슈퍼 파워. 슈퍼 파워라고 얘기했나요? 네. 네. 강한 스트로크가 요구가 되는 그런 공략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순하게 지금 코너 근처를 가면은 맞을 수 있는 공이긴 하지만 일적구가 원투 이후에 돌아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뱅크샷으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잘한 선택 같아요. 네. 네. 끌림을 줘서 코너를 가면 저각도까지 못 나오거든요. 부드럽게 갔는데요. 자, 여기서. 오, 득점이. 아. 강동건 선수가 지금 하늘을 득점이 보고 되지 있습니다. 않으니까 정말 아쉬웠는지 네.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이 스트로크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스트로크 느낌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인데 저렇게 좀 두껍게 맞는 것보다는 얇은 두께로 살짝 맞아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정말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차유람 선수가 다시 한번 3뱅크샷 시도하는데 이거는 또 살짝 네.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양 선수 모두 한 번씩 주고받았네요.
히다우리에가 지금 흰볼이 히다우리에 선수의 자 큐볼인데 아 배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빨간 볼을 세워치기 형태로 그렇죠? 가는 게 가장 무난할 네. 것 같아요. 자, 세워치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 돌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세워치기가 무회전성으로 아예 세우는 경우가 훨씬 쉬워요. 네. 지금처럼 이제 원팁 뭐 아니면 원팁 반팁, 원팁 반 이렇게 당점을 주고 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기울기 자체가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점을 좀 썼어야 되는 거죠. 네, 당점도 써야 되고 두께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럼 자연회전이 네. 먹거든요. 아. 네, 자연회전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내가 스트로크 양에 따른 회전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만 키스가 나면 더 좋죠. 그렇죠. 네. 자, 힘이 충분할 것 같은데 차유름 선수 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네,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아쉬웠던 모양이죠. 표정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 차유름 선수가 7대 5로 앞서갑니다. 뒷공이 지금 자, 지금 보이죠? 이제 뒤에 공이 네. 충분히 보이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들은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볍게 튕겨만 놔도 충분히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입니다. 네. 어, 근데 리더인 쿠드롱이 나왔어요. 원뱅으로 가요? 안 보이나요? 화면상으로는 보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화면상으로는 뭐 뒤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게 또 저 앞에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쿠드롱 선수와 차유람 선수가 좀 얘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뱅크샷을 네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맥시멈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회전을 다 주고 속도 그냥 아끼지 말고 원뱅크를 잘 걸어주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각도가 꺾여 줍니까? 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승부가 됐습니다. 자, 9대 5로 앞서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스트로크 하는 데 있어서 팔에 힘 들어간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네. 정말 스트로크 느낌, 그 볼터치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에 어떤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데요. 아, 아, 공을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앞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의도한 대로 공략이 안 됐습니다. 네. 오른손이다 보니까 아, 네. 그렇군요.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못 됐죠. 네. 네. 아, 참고로 차현원 선수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히다우리에도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 차그람 선수가 2점을 남겨두고 있고 히다우리의 선수는 이제 6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차그람 선수는 뭐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횡단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횡단샷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돌리기로 선택 바꾸나요? 자, 횡단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조금 쫓기고 있어요. 네, 자 횡단. 자, 지금 뭔가 좀 안 내려갔어요. 네,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느낌이었고 히다우리 선수는 이렇게 루틴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좋은 루틴을 잘 지키는 편인데 지금 좀 성급하게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많이 밀릴 수 있는 각도다 보니까 밀리지는 않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지를 못했군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차유람 선수, 자,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야,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 득점 되는군요. 자, 차유람 선수 정말. 그러니까 물론 차유람 선수가 지금 친 공이 네. 정말 난구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려운 공을 잘 풀어쳤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 공 승부거든요. 원래 당구라는 거는. 그럼요. 네. 그렇죠. 그 기본 공이 왔을 때 진짜 놓치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한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뭐 실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 공은 스핀볼 형태였거든요. 네. 지금도 보세요. 네. 이렇게 기본 공이 서 있었을 때. 아, 기본 포지션에서는 뭐 차유람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히다우리에를 상대로 차유람 선수가 11-5로 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웰컴 저축은행 웰빙 피닉스가 앞서갑니다. 어유, 차유람 선수가 히다우리에를 만나면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어요. 그렇죠. 아, 지금 두 번 연속 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거의 완.